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 제 삶에서는 이 그 묵상이 굉장히 약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어떤 아주 그 푸른 초원, 그러니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또 이렇게 그 소떼들이 아주 그 맛있게 그 풀을 막 이렇게 뜯어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보면은 이 따뜻하게 해가 내리쬐을 때 이제 한참 먹고 나서는 이 소들은 대부분 이 따뜻한 그런 그 햇볕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고 한가할 때 보면 이 소는 꾸룩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까 씹었던 거 이만 급하게 이제 삼켰던 거를 다시 이렇게 그 입으로 올려서 그것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습니다. 씹는 광경을 보면 되게 맛있게 보입니다. 그냥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막 돌아가면서 잘근잘근 씹고 그다음에 꾸룩 넘기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소는 위가 몇 개라고요? 네 개. 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소가 하나, 위가 하나밖에 없지만 소는 위가 네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단은 급하게 이렇게 꼴을 뜯어서 먹고서는 그것을 첫 번째 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가할 때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잘근잘근 씹어보면서 그 의미를 이거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 마침내 네 번째까지 가면서 뭘 하냐면요, 각 위마다 할당된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영양분을 계속 이제 두 번째 위서부터 차근차근 그 영양분들을 계속 체내로 흡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기한 것은 어떻게 풀을 뜯어 먹었는데 저렇게 거대한 덩치가 되느냐 이거죠. 그죠? 예,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보고 아직도 별로 살이 안 찐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먹기는 솔직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살이 안 찌는 것은 뭐냐면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별로 이렇게 그 소화 흡수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밥도 빨리 먹습니다. 근데 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급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 못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실수를 자꾸 반복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가 했을 때 저의 삶의 이 주된 습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 거, 뭐 읽는 거, 공부 부분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암송, 때로는 암송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은 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은 것을 음미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을 정말 깊이 이것을 체득하고, 그러면서 또 암송한 내용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죠? 또 어떤 때는 암송 구절이 있지만 앞에 내용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런즉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암송을 열심히 했는데 이 약속이 뭐지? 물어보면 글쎄 뭐가 있겠지.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약속이 도대체 뭔가?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암송 따로 삶 따로, 그죠? 또 말씀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79년도에 구원 받았지만 세월은 굉장히 오래 됐지만 내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참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참 송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소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이 정말로 비춰보고 있고 정말 어떤 복음송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죠? 많은 거 아니라도 단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랄까. 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수요일마다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 계속 그 들은 말씀들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 오후 시간에 소그룹별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난 금요일날 자매 모임에서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동안 이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면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간증들을 꽤 여러분들이 나누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야, 정말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나눈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좋았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누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성도들이 아니면 디도가. 그죠?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그래서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레대의 성도들이 아니고 그레대에 지금 디도가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수신자는 디도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일까요? 우리는 말씀 시간에 자칫하면 교통정리하면서 열심히 아 오늘 이 말씀은 그 자매님 꼭 들어야 돼.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죠? 자, 이 세대는 정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 그죠?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딱 제시되고 권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게 됐던 이 디도에게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이 디도에게 너 자신이 먼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너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 얘기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디도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봐. 여러분이 말씀 암송 안 해.
그러면서 아이에게 주일학교 암송을 하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안 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맨날 집에 오면 텔레비전 봐, 성경 안 봐. 그러면서 아이 보고 야, 너 성경 읽어라 이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 하겠냐고. 아빠는 안 보면서 왜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당장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뭐 교회 인도자들만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인도자예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죠? 소그룹이었던 리더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직책을 꼭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어떤 분야에서는 그래도 누군가의 본이 돼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우리 주님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이 정확하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르치기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먼저 행하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뭐냐면 그 거룩한 교훈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누가 됐건 간에. 그 다음에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한 말씀을 먼저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먼저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알량한 생각, 내 옳음, 내 판단, 내 기준 이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이제 눈으로 똑바로 눈을 뜨고 읽어봐야 하는 거죠.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 부분을 정말 내 삶에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엎드리면서 내 살과 피가 되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나 자신에게 정말 체득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인 여러분 볼 때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정말 꼭 주님 같아요. 주님 같은 성품과 주님 같은 그런 온유함, 주님 같은 그 사랑, 주님 같은 그 희생, 주님 같은 어떤 절제,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질이 계속 드러나고 이러면 아주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정말 주님 같은 모습으로 내가 뭐라고 주님께 순복하듯이 남편을 복종하는 모습 볼 때 정말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막 떨려요. 왜? 아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고 좀 반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일이지만, 저녁에 제가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또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 제 마음에 야, 드디어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깍듯이 나를 존중하니까 잘 됐다. 이제 확 휘어잡아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절대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제가요, 막, 오히려, 어이, 막 조심스러워지는. 어떻게 이 아내를 대해야 될지. 막 전에 함부로 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는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요, 상대방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나부터 준행하는 나를 봤던 형제 자매님들이 야, 저 형제님 꼭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를 봤을 때 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모습 같진 않은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랬잖아요. 항변하지 않았잖아요. 나에게서 정말 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이 말씀을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앞부분을 보니까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 디모데가 뭐 얘기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30대 초반 뭐 이런지 중반인지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이 더 많은 그런 회중들을 목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 연수함을 네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 여김 당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업신 여김 어떻게 안 당할 수 있냐고요. 사도의 대리자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너 자신이 계속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라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주님 같아.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감투로 밀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 자녀들에게 정말 오래 참았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성질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내 기준,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근데 그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도 아니었고 그냥 내 판단이었어요. 내 분별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것을 막 강요하게 됐을 때 자녀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 당시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 뭐 그것이 나름대로 부모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욕심은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 뜻 생각 안 해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오름으로 밀어붙였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옛 성질대로 살 필요가 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물론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연약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오름이 내 주장이 십자가로 넘겨지는 거예요. 진짜 오르신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오르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은 얼만큼 거짓되다고요? 특정 사람이 거짓되다고요?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맞아요.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아무리 나름 분별을 잘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다 거짓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옳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옳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다고요. 내 옳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이제 그분의 정말 옳으심과 그분의 혼자신 뜻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살펴보았던 부분을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는 복습을 해보는 이런 교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던가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근데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의미는요, 분명히 아닌 것은 뭐가 아니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흉내를 내야지, 누가? 내가, 이거 아닙니다. 또 아닌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뭐냐면요.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뜻이 잘 못 나타날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구약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하기 어렵지만 모형적으로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제 다 그 많던 2만 2천 명 됐던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딱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요 무려 1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를 상대하는데 300명만 딱 추수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너네들 숫자 많으면 너희들 힘을 믿을까 봐. 근데 그때도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2만 2천 명인데 안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야, 이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이럴까 봐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싸우는 방식은 희한해요. 무기 없어요. 일단 미대한 무리들 치는데 칼, 창 이런 건 싹 다 없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안에 횃불. 그리고 뭡니까? 나팔.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완전히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은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뭐죠?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뭐예요? 바로 이 빈 항아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왕관, 자, 내 육신, 내 오름,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항아리 안에 들려있는 횃불은 뭘 뜻합니까? 신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항아리 같은 질그릇이라고. 이 질그릇 안에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원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죠? 자존심 다 뒤로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그냥 무시돼도 좋다 이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처럼 이제 뭡니까? 기도원이 그 적진을 쭉 둘러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깨뜨린 거예요. 사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다. 예,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저 사람, 저 일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이 왕관 자존심, 내 이 굳은 자,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뜨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한 그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그죠? 제 십자가 진다는 건 자기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 내가 깨뜨려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오르신 거거든요. 주님의 빛이 확 드러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칼 없어요. 칼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냥 나팔 확 불면서 뭡니까? 막 고함을 지르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그냥 서로 막 칼로 찔러가지고 알아서 다 죽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알량한 계산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닌가를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기드온이 뭘 했나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드온 본다고요. 와, 기드온 대단하다. 아니에요. 또 기드온도 끝나고 나서 뭡니까? 막 그냥 이렇게 귀걸이 이런 거 다 바치라고. 우리는 얼마나 이 영광받기 좋아하는지. 내가 그렇게 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안타깝게. 복음 잘 전하고 나서 아, 내가 막 어떻게. 그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교만해서 많이 저도 넘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을 막 죽여 세우려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또 그렇다고 반대로 하셔도 안 돼요. 그냥 뭐 장로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말 달라요.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막 죽여 세우고 이러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무시하셔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날 이 세상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우리가 들었죠? 지난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편벽과 거짓이 없는 분인지, 그 선하고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온전히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간음죄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고 정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을 대하면서 정죄하는 태도를 가졌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가는 중에 현행범으로 잡혀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야, 지저분하네. 아이고, 더러워. 상종하기도 싫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요, 내 욕심이라고요.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행위는 나쁘고 분명히 죄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에이, 뭐, 죄는 괜찮다고.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용납? 예,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로 때로는 처벌과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봐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여인의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면 그 죄 때문에 주님은 그냥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이 한 몸에 감당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용서는 정말 처절한 용서인 거예요. 정말 피 흘려서 용서하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 지은 그 죄가 얼마나 그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지불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는요 지옥에 쓸어 넣어야 될 만큼 그렇게 두려운 일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남음이 없고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거룩한 용서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용서 받았다면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냐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태도는요 더 이상 심판자 같은 그런 태도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의 주인 되셔서 사시도록,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한 분 때문에 뭡니까? 세계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남겨두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도 믿게 됐죠? 그랬을 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머리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의 뜻과 머리의 마음과 머리의 계획과 머리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핍박을 했죠. 사도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 때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일적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뭐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뭐냐면 네가 왜 내 형제들을 핍박하느냐. 그렇잖아요. 왜 내 자매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왜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느냐. 잘 생각해봐요. 엊그제 풋살하다가 어떤 형제님이 젊은 형제님을 결혼을 했지만 뒤에서 다리를 걸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같이 뒹굴었어. 그러면 형제님이 일어나서 형제님 왜 내 다리를 겁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내 다리를 걸은 겁니까? 아니면 나를 걸은 겁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대를 때렸어. 그럼 왜 내 팔을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왜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죠? 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다리를 그런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팔을 아니면 내 뺨을 때린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왜 나 때립니까? 이러지 왜 내 뺨을 때립니까? 왜 내 다리를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좀 나이도 어려, 좀 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지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자칫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그냥 뭐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약간 무시. 근데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 그냥 말투가 그냥 이렇게 약간 응? 뭐 좀 심하게 반말 내지는 또 말 안 들을 때는 그러잖아요. 야 형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마음에 뭐예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형제한테 그런 말 한 것 같죠?
주님은 뭐냐면 너 나한테 그 대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체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거 이거요. 예수님께 그렇게 반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은 이 소자에게 한 게 꼭 나한테 한 거야. 저는 참 두렵게 떨리고 느껴져요. 내가 어떤 때 지체들에게 함부로 딱 얘기할 때 있거든요. 때로는 아내에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저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저는 모임 안에서 이 형제자매들을 그냥 존중하는 느낌이 안 들게 반말하는 거 굉장히 부담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우리는요, 내 삶이 그분의 말씀에 합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정말 변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죠?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양심껏 지금 4단계, 이번부터는 자가 테스트, 암송 시험을 보는데요. 자가 테스트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암송 시험 보니까 얼마든지 뭡니까? 컨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컨닝해가지고 점수 올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는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취지는 뭐예요? 정말 그 시험 합격하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유익이 된다고요. 안 했을 때보다 훨씬 유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2강이 뭐였습니까? 안정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사실은 VIP라는 거예요. VIP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간혹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강을 보면서 진짜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네 번째로 어떤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충격될 정도로 놀랬던 진리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없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맞을까요? 상원 형제님 어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네. 어우, 놀랍네요. 담대하게 이해하는데 전 솔직히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지금도 좀 솔직한 심정 믿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 이거 말 못하겠어요. 성경은 그런데 내가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unbelievable, 그죠?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어.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믿으면 왜 교회에서 나 인정 안 해주고 왜 나를 뭐 리더 안 세우고 이런 건 다 쓸데없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님만큼이나 나 사랑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동안 막 투쟁하고 힘들어하고 말은 안 해. 그렇지만 뭐예요? 실족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이 한 말씀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를 뭐예요? 그냥 성경이 있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안 믿으신다면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얘기하지만 전혀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믿고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온전히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게 이게 유감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만 제대로 믿었으면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 예수님만큼 나 사랑한다는데 돈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고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나중에 노인 돼서 무슨 걱정할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거 안 믿으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모레가 염려스럽고 이게 다 뭐예요? 말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밖에 안 믿으니까 그 모양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찮은 이 덜풀도 돌보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뭐예요?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야 제발 좀 알아라 이거. 아니 하찮은 덜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형상들이었고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고. 나이 들으면 어떡하는데요? 제가 뭐 든 것도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든 거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건 쓸데없는 염려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기우 그죠? 부질없는 걱정 염려를 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난 자유하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돌봐주실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도 못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얼만큼 없앴다고요? 다? 그 다음에 얼만큼? 어느 정도로 시간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버렸고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져버렸는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바다도 없더라. 끝났어요.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지체들이 잘못한 거 10년, 20년 지나도 그때 그 지체가 이게 기억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걸까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력이 약해지셨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 안 하겠다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거 가지고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왜요? 분명히 자백하고 분명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것 같고 다시 거론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 형제가 잘못했고 사과도 했는데도 절대로 그걸 놓지 않잖아요. 아니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닮고 하나님 닮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는 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 형제님이 분명히 사과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께서는 일흔번에 일곱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 가운데 살기 원해요.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삼강에서는 뭡니까? 적절한 자상과 주제권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짐이 가장 무거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어떨 때? 주님 의지할 때. 그리고 이런 사람과 이런 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 이러한 자식, 이러한 부모, 이러한 지체들, 이러한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 미워하면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 정말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 왕과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주제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 것이냐?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원수 됐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제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두 배로 하나님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4강에서는 뭡니까? 실제적인 주제권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매일 매 순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매 걸음마다 그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부담이 드는 이게 합당한가요? 저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올려버리고 제가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분과 상의하고 정말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 기질로 막 제 습관으로 제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고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어느 때 돈을 사랑했습니다. 야, 말씀 봐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막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진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진짜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안 돼요. 순수하지 못해요. 제가 순전함을 정말 많이 잃었더라고요. 담대함도 없어지고요. 그냥 너무너무 안 되는, 괴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고 해요? 왠지 저 형제 같아요. 저 자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다. 그냥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문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저와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자가 다른 지체가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 마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엄난한 생각이 든다. 초전박살. 또 어떤 지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 초전박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 머리로 날아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앉아서 둥지 터는 것은 둥지를 털어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수류탄이 날아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류탄 날리니까. 그때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느 나라 제품인지 연구하지 마시고, 왜? 곧바로 도로 던져야 돼요. 그죠? 막 염려가 오면 염려가 죄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염려하면서 한 거 죄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탁 넘겨야 돼요. 왜 염려하냐? 하나님을 안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뭐냐? 바로 마음에 이런 죄를 버린 사람.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5강에서는 뭡니까? 주제권 하에 전인격 인격이었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인격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인격이 주님께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상은 뭡니까? 내 생각이 주님보다 위에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까지 인간이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 비평 뭐 이런 걸로 해서. 그죠? 신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 이 말씀을 재단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 말씀이 전해질 때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위에 있으면 뭐예요? 말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린아이가 얘기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나? 나귀가 얘기해도 들을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진짜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했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받고 있나? 거부하고 있나? 판단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 생각이 그분께 굴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또 뭐예요? 특히 젊은이들 많이 그러죠. 뭐예요? 내 감정, 내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끌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자매님 좋아합니다. 상원 형제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상원 형제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년부에서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자매님 마음에 들어. 근데 아 상원 형제님 지금 졸업했나? 얘기했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되고 이제 결혼 준비가 됐어. 그럴 때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누구한테? 장로 형제님. 일단 청년부 책임 맡은 장로 형제님한테 얘기하고 또 아니면 다른 장로 형제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뭐 청년부니까 청년부 장로 형제님들 장로 형제님에게만 해야 된다. 그건 또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장로들은 다 책임이 있어요. 청년부 아니더라도 우리 장로들은요 다 책임이 있어요. 주일학교든 학생부든 청년부든. 그래서 사실은 또 뭐 좀 가까운 장로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래서 합당하게 이해돼야 어려움이 없다고요. 아무튼 이 생각 그다음에 감정이 있거든요. 오늘은 왠지 교회 안 가고 싶다. 성경은 어때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 그래서 내 감정 기분은 그렇지만 말씀대로. 그죠? 그다음에 의지. 의지는 뭐예요? 잘못된 결정. 예, 결정이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결정하는. 제가 지난 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딱 지나가면서 표정 팍 굳었어요. 아니, 딴 교회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얘기하는 줄 알. 어떤 형제님이 말씀 시간 내내 그냥 표정 팍 굳어있고 인상 팍 쓰시고 이러더니 나중에 딱 나갔는데 뭐라냐면 양쪽 말을 들어보셔야죠. 전화하겠습니다. 기다렸죠. 전화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에 양쪽 근데 표정이 굳어있고 기분 나쁜 투로 얘기는 했지만 그 말이 들어왔어요. 양쪽 말을 들어봐야죠. 예 맞아요. 이거 뭐 성경에는 양쪽 말을 들어보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좀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 맞구나. 내가 양쪽 말 안 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양쪽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아 이제 이 문제가 쫙 파악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의지는 뭐예요? 기분 나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6강에서는 책임이 따른 결정과 참된 경건. 그죠? 이 참된 경건이 뭐냐.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뭡니까? 이 결정을 뭐 마귀가 그렇게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결정은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강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안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결정을 했냐, 아니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고,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죠?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뜻 그랬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감정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감정대로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감정이나 느낌대로 살면 곤란합니다. 그건 잘못 사신 거예요. 돌이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식, 성경 지식 많이 있으면 경건한 줄로 아는데 그건 아니고, 또 교회 활동 봉사를 많이 하면 신령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것은 다 좋은 거긴 해요.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인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죠? 또 소그룹 리더도,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앞설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위치가 우리를 뭐 이렇게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정말 살아가고 교제해주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열 가지 계명 중에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다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의 일을 가지고 계속 아직도 새기고 있다면, 이런 것은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낌이 없는, 누구를 대해도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 너무너무 치명적인 죄를 지은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딱 가지고 있었으면 베드로에게 가셨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지금 살고 있냐고요. 아니면 이제 이유 핑계 다 내려놓고, 그죠? 아, 내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아시고 돌이켜 회개하셔야 된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